안녕하세요. 지금은 여행 가기 전에 그냥 유튜브 음성 영상 하나 남겨볼까 해요. 제가 드디어 진짜 오래간만에 태국 여행을 합니다. 여행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가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때가 아마 작년 8월쯤 슬슬 제가 여행 계획을 이제 짜봐야지 하고 어딜 갈까 생각 중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인스타 피드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거 막 사진 막 여러 개 뜨는 거 있잖아요. 그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그 피드 맞나? 하여튼 보다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석양이 와 진짜 너무 굳굳 진짜. 그래서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하다가 여기다 하고 제가 막 찾아보다가 진짜 여차저차 뭐 어찌저찌 해서 찾았어요 그곳을. 근데 보니까 저도 이게 생소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응? 인터넷 찾아봐도 잘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도 뭐 지금 찾아봐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뭐 태국에서 나와서 한 3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예요. 더 3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그나마 리조트 그다음에 뭐였지? 골프장. 골프장이 좀 유명하더라고요. 아, 골프 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아실 듯 싶네요. 네. 그래서 뭐 자료도 찾고, 뭐, 나중에 막 찾고 찾아봤는데, 보니까 국립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다. 진짜 나. 제가 사파리 에버랜드에서 한번 보고, 진짜 해외에는 TV에서만 봤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 야간 사파리까지 그렇게 하나둘씩 저 나름대로 준비를 했죠. 그러다가 이번 1월 달에 2024년 1월 달에 휴장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국립공원이 거기 제가 가고 싶었던 국립공원이 그게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정이, 태국에 있는 일정이 3월 말부터 있어가지고, 하필, 저도 그때, 예, 본것 같아요. 그거를 휴장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슬펐어요. 뭐, 너무 아쉽더라고요. 뭐,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가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태국, 그거 말고도 뭐, 태국에서, 뭐, 나름 재밌게, 즐겁게, 즐기다가 갈 생각입니다. 그런 저의 계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태국에서도 제가 할 거는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로 제가 또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가게 될 수도 있고, 단, 제가 편집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이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뭐, 빠르면 빠르게 하고, 시간이 좀 있으면, 빠르게 해가지고, 한번, 올려보려고요. 제가 유튜브를 거의, 마지막에 올린 게, 2년 전이었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해외여행도 갈 겸, 겸사겸사? 그냥 한번, 올려보려고, 네,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카메라나 이것저것 다 챙겨놨고요. 그렇습니다. 아, 떨려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태국이 교통체증이 장난 아니라 그래가지고, 걱정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의 계획은. 그러면 저는, 태국 갔다 와서 영상 편집을 하고 유튜브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주저리 주저리 하고 갑니다. 안녕, 안녕.